쌀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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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가가 문을 계속 두드리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오늘은 노크하는 사람을 확인하려다 인생 흑역사가 생겨버렸다는 제보자분의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저의 역대급 이불킥서를 들려드릴게요. 그날은 저 혼자 집을 보고 있던 날이었어요. 집에서 핸드폰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저희 집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똑똑똑. 이 시간에 올 사람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조심스럽게 현관문 앞으로 갔어요. 누구세요? 그런데 아무런 대답이 없는 거예요. 제가 누구시냐고 몇 번 더 물어봤는데도 밖에 있는 사람은 자신이 누군지도 밝히지 않고 계속 문만 두드리더라고요. 똑똑똑. 누구세요? 똑똑똑. 도대체 누가 이런 장난을 치나 싶어 화가 났죠. 저는 현관문을 벌컥 열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아! 누구신데요? 밖에 있던 사람은 택배기사님이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택배기사님이 저희 집이 아니고 바로 옆집 문을 두드리고 계셨더라고요. 그리고 옆집 현관문 앞에 이런 쪽지가 붙어 있더군요. 아이가 자고 있으니 초인종 누르지 마시고 조용히 노크 부탁드립니다. 택배기사님은 옆집을 배려하려고 조용히 문을 두드리고 있던 건데 문 두드리는 소리가 작아서 저희 집 문을 두드리는 줄 알고 제가 착각했던 거였죠. 그때 택배기사님과 눈이 마주쳤는데 너무 창피해서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를 드리고 얼른 문을 닫아버렸어요. 하필 그 택배기사님이 저희 동네 담당 기사님이셔서 가끔 인터넷에서 물건을 사면 저희 집에도 배달을 오시는데 저는 최대한 택배를 안 받아요. 아, 죄송합니다, 택배기사님.